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유용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할 법한 증명사진 꿀팁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는데요. 요 메이크업은 아마 제가 한번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붓기도 이제 조금은 좀 빠졌겠다. 메이크업 스킬도 어느 정도 이제 스터디를 했겠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색조도 예쁜 게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증명사진을 어떻게 하면 나답게 예쁘지만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정말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다 싶은 그런 거 있지. 그런 사진을 100% 성공 보장. 요 영상 하나면 메이크업은 끝이 난다. 이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꼭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집중 집중. 또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떨려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증명사진이라는 것은 제 얼굴을 대표하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이제 내보이는 사진 아니면 내가 간직하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친구들을 나눠가는 사진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이게 포토샵이도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나다워야 돼. 먼저 렌즈. 렌즈도 또 잘 골라야 돼. 블루 막 끼셔도 돼요. 되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좀 자연스러운 브라운. 요즘 컨셉 잡힌 증명사진에 많이 촬영을 하지만 오늘 영상은 이력서 민증용? 돈 벌러 갈 때 들고 갈 사진. 담백한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사진. 요 렌즈 보여드릴게요. 루시드? 요게 렌즈가 크네? 14네, 14? 제가 한창 14 많이 꼈거든요? 요게 14네요? 제가 은근히 이게 또 동공이 커가지고 옛날에 개눈깔 렌즈 굉장히 많이 끼고 다녔거든요? 오렌지에서 5,000원짜리? 여러분 이 렌즈가 14여서 그런지 굉장히 또렷해요. 근데 이것도 14 잘못 끼시면 눈이 좀 작으신 분들은 강아지 눈 되실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흰색이 싹 가려버리면 굉장히 맹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본인 동공 사이즈를 좀 맞춰서 끼는 것도 증명사진에 굉장한 도움이 필요해요. 아, 도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렌즈는 살짝 브라운 같으면서도 카키가 살짝 돌면서도 얼짱 느낌 나는 렌즈. 저는 짝눈인데 어떻게 하시는데 사실 증명사진관 가면 이 선생님들이 눈 사이즈는 다 맞춰주시고 라인은 깔끔하게 따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우리 오늘은 색조는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PPL 광고가 여러분 들어가요. 제가 요거를 한 3주 정도를 이제 발라봤어요. 제가 원래는 스팟 제품을 사실 안 믿었어요. 스팟이랑 패치를 안 믿는 애였거든요. 근데 이제 스팟 광고 제품이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 제품을 한동안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증명사진 메이크업 영상에 왜 이 제품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곧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한참 이런 게 막 많이 올랐거든요, 저도. 그래서 피부 고민도 굉장히 많고 스팟을 한번 진짜 사용을 해보는 것도 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 제품인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올라왔어. 이렇게 짜요. 이렇게 바르셔도 돼요. 근데 나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도톰이 얹어놔. 이렇게. 뭐 거실에서 TV 보거나 이럴 때는 도톰이 얹어놓고 잘 때는 얇게 펴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듀오덤을 이렇게 붙이세요. 제가 말했죠. 뭐 누워야 될 때. 그럼 확실히 비포 애프터가 진짜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게 라영이도 알겠지만 짜면 뭐를 다시 바른다는 게 굉장히 아파요. 근데 요거를 딱 바르셨을 때 만약에 화한 느낌이 올라오신다고 하시는 거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화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 살리실산이 뭐냐면 바하 성분인데 바하가 과잉 피지나 이런 각질을 제거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살짝 화한 느낌이 날 수 있다니까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화해 어플에서 찾아봤을 때도 주의 성분 20가지가 걸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안심하고 민감성 피부라든지 뭐 성난 피부라든지 예민하신 피부라든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고 나면 성이 나가지고 막 확
화끈하고 막 뜨겁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확실히 진짜 A솔루션 스팟을 얹고 자면 다음날에 진정이 싹 된 게 정말 괜찮고 이 브랜드 자체가 이런 문제성 피부의 케어에 특화된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성 피부를 고민하면서 이 문제성 피부 제품만을 연구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저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평소 엄청 많이 사용을 해보고 싶고 왜냐면 매일 병원을 다닐 수가 없고 제가 제품을 매일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알려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스팟은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다 흉터예요. 이 흉터는 또 약국에서 노스카나겔이라고 그거를 바르고 듀오덤을 발라서 많이 이게 흔적도 옅어지고 그래서 차츰차츰 저도 피부가 개선해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 스팟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수능 준비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홀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로 브랜드한테 요청을 좀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우리 브랜드 A솔루션님께서 A솔루션님? 사람 이름은요? 만약에 이 스팟을 구매를 하실 분들은 정가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더보기란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홀리가 이벤트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준비를 쫙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링크로 구매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꼭 확인을 해주세요. 야, 박나영, 내가 들으면 내가 들으면 마이크 근데 자기 귀를 막 때려. 아! 아! 너는 맨날 방 끼고 싶다고 몰방 웃기잖아. 몰방. 그리고 껴 이러면 꼈어요 이러잖아. 자, 사실 잡티 커버는 화장도 중요하지만 그 포토샵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증명사진에서 너무 광나는 피부보다는 조금 세미매트 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광이 또 너무 나버리면 증명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세미매트, 윤광, 결 그 정도로만 잡는 게 중요해서 모공 커버는 이 라이콜리 컨실러가 진짜 기똥이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지금 저거 사라지고 있죠. 두드려 발라도 되는데 이거를 브러쉬로 발라주면 더 기똥이 차요. 이렇게 커버를 좀 다 해주신 다음에 라이코 쿠션으로 살짝만 묻힌 다음에 브러쉬 자국만 안 남게 이렇게 하면 돼요. 컨실러로. 증명사진은 진짜 깨끗한 피부가 관건이거든요. 얘를 두드리면 그냥 자체 내 피부가 좋아가지고 있는 광과 이 매트 파운데이션의 매트가 섞여서 세미광이 남아. 여기 가장자리는 이따 쉐이딩을 할 거기 때문에 얇게 그냥 대충 발라두고 중간만 커버 잘 되게 요런데 잡티 찍어놔요. 또 사진을 찍을 때 이따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거지만 여러분 너무 여기다가 흰색을 여기까지 바르면 어떻게 돼요? No. 하지 마시고 이제 남은 여분으로만 그냥 진짜 그냥 오케이? 눈 작아 보이게 합니다. 제가 여기 얹어놓은 거는 툭툭툭툭툭 하면서 펼쳐. 없지?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여기 삭제 여기랑 다크 한 번씩 터치해줌으로써 달라져요. 다크가 여기까지거든, 여기요. 피부가 얇아가지고 우리가 속이 보이는 거야. 여기를 베이스를 또 너무 바르면 여기가 회색으로 돼. 여기가 얇게 피셔가지고 여기 코 밑간등만 깔끔해도 사람 인상이 엄청 편안하고 담백해 보이세요. 여기까지는 하신 다음에 여러분 쉐이딩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이 증명사진에서 쉐이딩이라는 거는 거의 하얀 거탑 딴딴 따르단 딴딴 따르단 이중주 굉장히 중요한데 보여드릴게요. 이런 넓은 붓을 하나 해가지고 쉐이딩을 묻혀. 증명사진 찍을 때 앞에만 잘라면 되거든? 봐봐, 제 V라인을 보리고 싶으면 턱을 보면 여기가 움푹 들어가야지 날씬하게 보이거든, 여기. 여기 깎으면 진짜 안 된다 해.
아니 요요입니다. 요. 딱 여기. 여기 이래. 이래 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중턱이 보이시면 또 짜증나요. 근데 좀 이렇게 깎는다. 네. 들어. 여기 있죠. 어둠의 단지 여기. 여기를 한번 슬라이드를 좀 해주시면 다르지? 달라. 이따 영상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좀 완전 달라. 여기 봐봐. 여기 선으로 치잖아요. 망해요. 얇은 선으로 치면 절대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예시를 보여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되면 안 되냐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요. 선으로. No. No. 뭉개. 광대 있죠 지금? 앞에 보시고 보세요 고객님. 보시고요. 요만 치 들어야 돼요. 여기가 메인 공격. 공격 단지 여기고요. 튀어나온 부분을 긁어하면 이렇게. 색을 입혀요, 여기를. 색을 입히시고 내리세요. 그럼 어때요? 여기 봐요. 여기. 어느 얼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완전 다르죠? 이게 증명사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지금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거 증명사진 찍으러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목도리를 좀 해. 여기까지. 야, 완전 씨 3kg 빠져버려. 쉐딩도 다 용도가 있어요. 상황별. 시댁 갈 때, 친정 갈 때 다 용도 있거든요. 그다 맞춰서 하시면 돼요, 고객님. 건드려야 될 구간 딱 말씀드렸어요. 짝, 턱, 아래턱. 그리고 이마가 좀 넓다. 원래 나 이마가 좀 넓어. 그러시면 어딜 건드리셔야 되냐면 촥, 유. 여기 한번 싹 연하게. 그럼 여기가 색깔이 싹 배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예쁘지.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노즈 쉐딩 가겠습니다. 노즈 쉐딩을 할 때 진짜 베스트 브러쉬는 이거예요. 진화 바디 아트 209번 브러쉬 하나 준비하세요. 이거 베스트 브러쉬. Best. Really best. 요거 그냥 이거 사세요. 이게 왜냐면 통통하니 타선형 브러쉬예요 지금. 왜냐? 코에 너무 잘 맞아. 보이세요? 이거 똥손이 그냥 이거 코 잔등 바로 각도 바로 나와 이거. 자 되지? 되지? 어 이게 더 웃겨. 하지마. 그럼 노즐 하시면서 앞머리까지 좀 이렇게 펼쳐서. 너무 진하게 하면 그날 조승우 오빠랑 같이 뮤지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만. 그다음에 하고 나서 코부터 올라갑니다. 코 쉐딩 하고 안 하고가 진짜 증명사진이 어떻게 찍히냐. 찾을 수 있어요 고객님. 고객님이 콧대로 보시면서 줄이고 싶으면 더 줄이셔도 돼요. 뾰족하게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좀 이렇게 펴주세요. 자연스레 이래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좀 자연스럽게 얼굴에 윤곽을 좀 넣어볼 건데 애교살 윤곽도 한번 똑같은 쉐이딩 묻히셔가지고 이거만 해도 좀 굉장히 뚜렷해졌죠? 나는 도저히 사진관 아저씨랑 못 친해서 못 웃겠다. 그리세요. 연장을 하는 거야, 입꼬리를. 하시고 여기를 또 쳐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인중이 또 또렷해야지 사람이 선해요. 인중 살짝 그려주세요. 근데 이거 지금 그리면 좀 인중은 부자연스러운 게 립스틱을 안 발라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따 립스틱 바를 거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쉐이딩이었어요. 눈썹. 이거는 에끄멀에 아직 출시 안 된 라뮤꺼 언니의 파우치에서 삥 뜯은 눈썹 브로우 카라인데 브로우 카라로 눈썹 털을 좀 세워놓고 그리면 인상이 갈금해 보이거든요? 내가 좀 브로우 카라를 수많은 거 써봤지만 이렇게 에끄멀 것처럼 잘 세워지는 거를 못 봤어. 요즘에 또 이렇게 결 살리고 세우는 게 눈썹 트렌드잖아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팁으로 깔끔하게 그려주세요. 일자로. 제가 머리털이 지금 진하니까 이 색이랑 맞췄는데 여러분 일단 눈썹은 너무 일자로 그리지는 마시고 본인 인상에 맞게 그리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오늘 산을 좀 둥글게 살려가지고 그려주시고 오늘 눈썹에서 좀 중요한 건 뭐냐. 깔끔이 중요하잖아요. 라이콜리 컨실러를 붓에다 덜어. 이렇게 완 깔끔하게. 아, 나 바꿔야지. 민증. 나 이번 걸로. 내 민증 봤어? 산적이야. 못 봤지?
언제 봤어?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제가 팔레트가 많지만 좀 증명사진에 딱 좋은 팔레트를 딱 찾았어요. 뭐냐면 펄을 무시하세요 여기서. 요거 무펄들 있죠? 딱 좋은 거 딱 모여있더라고. 이거 프라이머래 심지어 아이프라이머래. 얘를 또 뭐 눈에 바를 수 있는 거 효과가 있을런가? 이게 아이프라이머가 지속력 더 좋고 끼지 않게 하는 그런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바르고 여기다가 너무 붉은가 봐 옛날에 그런 거 넣으시고 너무 넣으시고요. 이런 음영 있죠? 베이지 톤. 또 그렇다고 너무 채도 없는 음영 넣어. 음영을 전체적으로 눈 전체에 주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눈 앞머리까지 이거 이어주세요. 여기 지금 좀 채도 있는 팔레트를 썼는데 이제는 채도 없는 거 있죠? 완전 채도 없는 걸로 그림자를 살짝 좀 또 그림자가 있어야지 사람이 좀 앞으로 턱 튀어나와 보거든? 응? 그림자를 딱 넣어주시고 아이라인을 먼저 좀 그리겠습니다. 점막만 꼬리 빼지 마시고 이렇게 점막만 해주시고 진짜 꼬리 어떻게 빼는지 저 봐봐요. 꼬리 진짜 어떻게 빼는지 보여드릴게요. 째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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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려. 그다음에 이거 새끼손 좀 있지 그럼 됐어 됐어. 이거 새끼손 좀 있으면 돼요. 너무 자연스럽죠 꼬리 깨끗하게. 다음에 이제 베이지색 아이라인 꺼내주세요. 있으신 분 펄 들어있는 아이라인 있으시다면 우리가 글리터는 안 쓰기로 했으니까 살짝 동공 밑에다가 살짝만 일단은 이렇게만 해주시고 여기서 찐갈색 있죠? 찐갈색 언더를 동공 바로 밑에다가 아주 그냥 카드 결제처럼 쫙 꺼버려요. 한 쪽 조금만 괜찮아 이 정도야. 왜? 이렇게 아련해졌지? 아니야 이제 여기다 속눈썹 붙이면 돼요. 그다음에 속눈썹을 이걸로 붙일 거예요. 진짜 여기서 이제 이걸 붙이잖아? 그럼 진짜 오늘 증명사진 성공. 이거 증명사진 찍으러 가기 전에 요 영상은 정도.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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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속눈썹이 통짜가 있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속속이 속속이가 굉장히 청초해 보여. 속속이로 갈수록 이렇게 뭔지 알지? 와 너 진짜 단전에 솔랐어. 혹시 소개팅 자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더보기로 해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2년째 양진 쌓고 있거든요. 내가? 안돼. 청첩자 목소리로 왜? 정원이랑 나보다 먼저 가는 거야? 라이언인가? 나 부채 춤춘다 그날. 그럼 우리 청첩장에만 줄을 빠르게 줘도 돼요? 아르헨티나. 아영아 내가 좀 늦었지? 어디야? 아르헨티나로 가는데 은평구에서 하고 지구까지 찾아가겠어. 이렇게 하시고요. 눈화장은 얼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을 건데 여기 또 하이라이터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터가 너무 펄펄 하이라이트면 안 돼. 그렇지. 여기. 그다음에 볼 터치는 진짜 진짜 조금 이런 색깔 할 거예요. 이런 색깔. 롬앤. 블루베리 칩 있지. 봐봐. 이 정도. 이렇게 주시고 입술은 오늘 이 색깔 바르려고 가져왔거든요. 누드 브리즈라고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누드 브리즈 가져왔는데 얘가 무슨 색깔이냐면 살아있다 색. 색깔을 진짜 잘 골라야 돼. 너무 튀는 것들 아니고 그냥 무난무난. 너무 스머징해 버리면 평소처럼 입이 선이 없어 보이잖아요. 선에 맞게 깔끔하게 한 요즘 찍을 때 이렇게 찍어야 되나 봐? 이게 이렇게 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웃으면 안 되고 이게 약간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짓닦아버리면 얼굴 많이 커 보이잖아요. 여기를 차라리 쪽 붙여요. 이렇게 차라리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살짝 섀도우로 살짝만 채워. 연장선을. 어머, 보이시죠? 달라지는 거. 근데 이거 바람 불면 이제 끈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증명사진용이니까 거칠에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도움이 되실 만한 증명사진 길꼬마게 메이크업 하는 법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목구비를 살리면서도 얼굴 윤곽을 빡 주면서 이렇게 하면 또 요런 효과를 줄 수 있겠구나를 훌리가 이번 영상에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분명 이 영상이 답은 아니겠지만 요렇게도 된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응용 정도로만 해주시며 증명사진을 예쁘게 한번 촬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옷을 한번 갈아입고 실제로 증명사진을 촬영을 한 다음에 제가 민증사진 정말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민증사진을 오늘 한번 탁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보시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시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주영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2살입니다. 22살이요? 네.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저가 뭐죠? 아, 여기 밥 많이 준대가지고요. 간장새우장도 110마리나 해주시고 프로필이랑 프로화상도 맨날 시켜주신다고. 어쩔 TV. <어쩔 TV. 웃음>